자, 여러분 찬영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찬영 얼굴 보기 힘드시죠? 왜? 인텔에가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굉장히 오래간만이네요. 아, 예, 예, 예. 오늘 복귀하셨나요? 오늘 복귀 날이죠. 어떻게 썼나요? 자, 너무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리그에서는 이제,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군요. 야, 박찬호 이거 면이 안 서지 않냐. 이렇게 욕을 했는데 지금 사실 아주 타이트하게 밀란이랑 지금 순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뭐 그런 비판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경기 한 경기 일이 일비하지 않나. 네네네네. 무슨 콘테를 자르는 게 더 이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나 저 다 그런 비난 다 인정합니다. 네.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인텔을 하면서는 제가 X인가 타이틀 받아드리겠습니다. 가고 일이 일비하고 그런 건 뭐 다 받아들입니다. 예.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이 뭔가 스탠스는 계속 유지됩니다. 아, 안 바뀐다. 예,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뭐 커뮤니티든 이런데 분위기를 보면 그 이제 또 오랫동안 인텔을 좋아하신 분들은 네네네. 사실 대부분 형이랑 스탠스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위라 하더라도 이 새끼는 잘라내야 된다. 이 얘기를 거의 비슷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뭐. 그 감독은 사실 왔다 가면 그만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 솔직히 대부분 다 그렇고 네. 왔다 가면 그만이고 그리고 뭐 콘테가 사실 뭐 인텔 출신도 아니고 뭐 구단에 뭐 당연히 자기가 돈을 받는 직장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뭐 진짜로 그 구단에서 뭐 계속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 정도의 뭐 로열티가 있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그리고 팬들은 근데 사실 이 팀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팀이 오래오래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다 있잖아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가서는 이 팀이 과연 이러한 성적이나 혹은 이러한 그 기조가 지속 유지 가능한가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겉으로 지나가면은 다 그냥 성적 좋지. 뭐 욕할 게 뭐 있어. 솔직히 이렇게 따지면. 그 전에 한 번밖에 안 넣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가요? 예. 야, 너도 없을 동안 아스날 3연승 해가지고 그냥 굉장히 신났지만. 나 빠진 게 그러니까 계속, 예. 나도 리뷰 안 하니까 계속 이기고 있어 지금. 그게요? 예. 어쨌거나. 네. 어쨌든 간에 뭐 인텔에 대한 얘기 오늘 할 건데 전반기라고 하긴 약간 뭐 경기 수가 좀 모자라긴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밀란 때문에 이제 2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챔피언스리그 6경기 1승 3무 2패 7득 9실 예서 득실 맞이 마이너스 2 승점 6점으로 조 최하위 강탈. 여기에서 네. 하다못해 뭐 유로파라도 갔다면 찬우 형 면이 더 안 썼을 텐데. 이게 탈락하는 네. 게 좀 셌죠. 네. 유로파는 마지막 경기가 그렇게 되면서 경우의 수가 사실 없어진 상황이 맞아요, 맞아요. 네, 없어진 네. 상황이었고 자 저는 이제 이 15라운드까지의 인테르에 대해서 엉터리 전술의 선수발 축구다. 아, 선수발이다.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게 있어요. 지난 시즌 이제 중후반기부터 그다음에 이번 시즌 초반까지 콘테가 깝친 게 하나 있죠. 슈크리니아르랑 브로조비치를 배제하고 내가 팀 구성을 한번 해보겠다. 예. 깝치다가 결국에는 슈크리니아르하고 브로조비치를 다시 중요하면서 예, 리그가 지금 8연승 중입니다. 아니 뭐 동네 선수도 아니고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을 왜 배제를 해?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문제가 좀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나름 또 에릭센을 살려보겠다고 이제 3-4-1-2도 썼었어요. 3-4-1-2 썼었는데 형태만 3-4-1-2고 아니 얘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 뭐 뒤에 미드필더들 뭐 어떻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세부 전술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망했죠. 망했고 에릭센은 이제 3분 카레 수준으로 네. 3분 짜리 선수가 됐죠. 나가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그것도 얘가 뛰는 걸 좀 봐야 또 팀들이 그렇지, 아 그래도 하긴. 제가 쇼케이스가 있어야지. 그래 제가 이름값이 높고 잘한 선수인 건 알겠어. 근데 지금 인테르 가서 이제 한 1년 됐는데 1년 동안 제가 나온 게 몇 경기가 안 되니까 잘 모르겠는데 나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되게 의구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잖아요. 일단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는 좀 싸다고 하더라도 연봉이 높은 선수니까 그거로 그러면 야 이거 좀 리스크가 있는데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맞아. 제가 볼 때 이거 임대 아니면은 아마 제한 하나 안 올 겁니다. 누가 사겠어요 이거를. 고주급자가 네. 큰 것 같아. 네. 이제 경기 내용을 보면은 매경기 사실 브로조비치 선수하고 이제 바렐라 선수 두 선수는 거의 뭐 주전으로 출전할 시간이 많으니까 거의 매경기 12km 혹은 그 이상씩 뛵니다. 존나게 뛰어요. 마라토너급이죠. 네. 그다음에 갈리아리니 비달이 뭐 부상 있고 뭐 그다음에 뭐 퇴장 나오고 이런 못난 경기들 좀 있는데 갈리아리니도 12km 맨날 이렇게 뜁니다.
미드필더 3명이서 존나 죽어라고 뜁니다. 죽어라고 뛰는데 정작 공격할 때 보면은 포메이션을 어떻게 짜건 간에 상관없이 다들 좌우 메잘라드 브로비치는 내려와 있고 좌우 메잘라드 양쪽으로 벌려져 있고 그래서 강강수월래를 하는 강강수월래 네. 형이 이제 월드컵 때 네. 5자 형님도 네. 얘기한 적이 있어요. 4-0 중계 들으면서 아르헨티나 맞아 아르헨티나. 맞아 축구 못하는 팀은 공통점이 있어요. 가운데 선수가 안 들어가 중앙에 그래서 선택지를 스스로 좁힙니다. 그래. 가운데 공을 없어. 가운데 선수가 없으니까 다 측면으로밖에 공을 못 줘요. 그러면 측면을 받아서 이게 앞에 막히잖아. 그럼 다시 뒤로 돌아와 그래. 이거밖에 안 돼요. 가운데 용감하게 들어가서 패스를 받아서 뒤에 후방에 있건 아니면 측면에 이건 간에 패스 선택들을 늘려주는 그치.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왜? 거기 가면 존나 힘들고 힘드니까. 힘들고 공도 안 오니까 그 몇 번 하다가 이제 안 하고 아 그냥 편하게 옆으로 가자 이렇게 됩니다. 406 예. 중원 삭제 정말 같은 전술이죠. 예, 이걸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최근에 사실 축구에서 중요한 게 여기는 하프스페이스 지점이잖아요. 그죠. 하프스페이스 지점이라는 건 중앙과 측면 그 사이 중간이에요. 여기로 계속 끊임없이 움직여서 여기서 공 받아주면서 이제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줍니다. 왜? 전술이 없으니까. 세부 전술에 대해서 3, 4, 1, 2를 써도 앞에 10번 자리에 선수가 있으면 뒤에 있는 선수들은 그러면 20번이 측면으로 빠질 수도 있고 뒤로 나와서 공을 받아서 앞쪽으로 전개를 시켜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측면과 중간 사이 어딘가에는 선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10번 선수가 플레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안 해주니까. 뭐 에릭센 개인의 폼도 안 좋아요. 안 좋은 건 내가 알겠는데 안 좋은 걸 떠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누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살리지도 못한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결국에는 이 축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미드필더들이 죽어라 뛰면서 갈려나가는 이런 걸로 존나 같이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 비달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최근에 이제 인테르 팬들 사이에서도 비달이 또 페널티킥 내주고 크로토네랑 할 때도 전반에 두 골 처먹히고 그래. 이랬거든요. 물론 막판 후반에 네 골 넣으면서 6-2로 역전을 하긴 했는데 그 전반에 이제 두 번째 골 PK를 내주고 막 이래가지고 전반에 빼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비달이 못하는 것도 사실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콘테는 내가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이 사람은 선수들이 사람이고 나이가 된다는 걸 별로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게임처럼 그냥 캐릭터 하나라고 생각을 하나? 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전형적인 패스죠, 그러면. 아,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패스라고 이 사람을 생각하면 다 이해가 가. 최연소 패스. 아,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낯짝이 없이 아, 이렇게 네. 선수 사달라고 징징거리고 우승 강요하지 말라 그러고 하지만 난 노장을 사야겠고 아, 네네네네. 모든 게 다 이해가 갑니다. 아,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네. 네. 어쨌거나, 네. 비유가 그렇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비달 같은 경우도 사실, 콘테는 이제 자기가 옛날 유벤투스에서 비달 썼을 때처럼 그냥 후방에다 갖다 놔도 얘가 알아서 짠! 하고 나타나서 앞에 공격가담 해주고 뭐 이럴 줄 알았나 봐요. 비달이 옛날엔 그게 됐잖아요. 옛날엔 그렇게 됐으니까 워낙에 이제 상하로 많이 뛰어다니는 선수니까 그렇게 해줄 줄 알았나 봐. 실제로 비달도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래. 좀 늦어요. 타이밍들이. 비달이 옛날 비달이 아니야. 다 늦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패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패스나 아니 말도 안 되는 실수들. 그래서 좀 경기에 좀 치명적인 그런 패스 실수들이 좀 나오고 저는 비달을 지금도 위 상하로 움직이는 그 활동 반경 폭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브로조비치보다 더 앞쪽 선에서 움직이게 만들면은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바르셀로나에서 못 썼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직전 시즌까지 그렇게 괜찮게 하던 선수가 여기 와서 못한다. 그럼 누구 문제겠어요? 감독이. 네, 감독 문제지. 예. 당연히 감독 문제가 되었고. 근데 이제 성적이 나오는 건 사실 그거죠. 사실 인테리어 공격 패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측면으로 공이 가건 후방에서 앞에 뭐 길게 찔러주건 모두 다 타겟은 루카쿠입니다. 아, 루카쿠다. 루카쿠가 미친 듯이 잘하거든요. 루카쿠 진짜 잘하더라. 미친 듯이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이 대충 그러니까 루카쿠 쪽으로 공을 대충 이렇게 보내주면 루카쿠가 그 공을 등딱한 다음에 뭐 주변에 들어오는 동료 선수들에게 그 공을 주대로. 밀어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받고 뒤로 돌아서면서 이제 돌파를 해서 이제 전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복잡한 패턴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루카쿠의 그 사기적인 피지컬과 맞물려서 거의 이거를 야 이거 알고도 못 막는 수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제 먹히고 있죠. 그런 게 먹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인테리어가 성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루카쿠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한 공은 콘테한테 있는 건 맞죠. 콘테가 루카쿠를 원해서 이제 데려왔고 그리고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다음에 그 훈련을 루카쿠한테 등딱 훈련을 그렇게 많이 시켰대요. 아, 처음에 와서 3개월 동안은
너 딴 거 하지 마라. 그냥 등땅 훈련만 해라. 미키를 초빙했다고. 이 얘기를 했대요. 이 네. 얘기를. 너는 이것만 할 줄 알면 등땅만 할 줄 알면 아무도 너 못 막는 거야. 아, 그 대단한 피지컬을 또 가지고 속도도 좋은 그치, 선수니까. 발도 빠른 선수니까. 네. 너 이것만 할 줄 알면 아무도 너 못 막는다. 어. 네, 그래서 라노케아를 붙여줬다. 아. 파트너로. 등딱 훈련에 라노케아 정도면 아주 훌륭하지. 공 날라와서 잡는데 네. 라노케아도 이제 키가 크고 신장이 좋으니까 들고 날랐는데 공을 잘 자기가 간수를 못했다. 그럼 다시 이거를 계속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초반에 보면은 로키예요? 몰라 그런가 봐. 존나 하드하게 시켰나 봐. 그러니까 지난 시즌 초반에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선수가 그런 걸 더 많이 했던 거는 루카쿠 그때 훈련종이었던 거지. 아직 완성전. 완성전.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잠깐 시켰던 것 같고 그 라노키아를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역시 두다 보면은 쓸 때가 쓸모가. 연봉값 다 했다 너는. 넌 그것만으로도 연봉값 다 했다. 첼시의 루카쿠가 갈 뻔했다. 모라타랑 어떻게 약간 사실 이렇게 크로스가 됐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콘테는 이전부터 루카쿠를 이렇게 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나 봐요. 굉장히 원했었죠. 근데 만약에 첼시를 갔었으면 잘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콘테가 어쨌든 쓰는 거는 잘했으니까. 네. 이 공은 당연히 콘테한테 있는 게 맞습니다. 루카쿠가 이렇게 잘하게 된 거는 공 콘테한테 있는 게 맞죠.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하지만 축구가 어디 혼자 하는 스포츠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다 당연히 이게 시스템적인 게 아니라 그냥 루카쿠라는 굉장히 훌륭한 선수 한 명에 몰빵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만으로도 축구가 다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한 명의 선수한테 몰빵하는 그 축구 자체는 이 선수가 물론 루카쿠는 잘 부상도 잘 안 당하는 편이고 굉장히 튼튼한 선수이긴 합니다만 모르잖아요. 빠지면 어떻게 그래 만약 빠지면 어떻게 할 거야? 알 수 없는 그럼 일이니까. 뭐 축구 못 하나? 아니 그 요즘 같은 네. 분위기면 사실 아무리 좀 조심한다 그래도 네. 코로나에 그래, 또 갑자기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의의 상황을 대처를 해야 되는 건데 루카쿠가 있을 땐 축구가 잘 되겠죠. 루카쿠 없으면 어떻게 해결할 거야?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 있냐? 제가 볼 땐 없는 것 같거든요. 크로톤 해전에서도 루카쿠 선수가 부상 때문에 좀 일찍 빠졌어요. 일찍 빠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일단 이 영상을 찍는 그 주중 경기가 있고 예, 지금 주말, 6일입니다. 네, 주말 경기가 이제 로마전이 있는데 로마전하고 유벤투스전 이제 연달아 치러야 되거든요. 그 되게 중요한 경기입니다. 근데 로마전에 빠질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물론 또 한편으로는 뭐 큰 부상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빠지면은 어떻게 될 건데? 모른다. 예, 네, 축구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주는 것밖에 전술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고 과연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과연 이 상태로 이제 축구를 계속했을 때 1월 달에 이제 로마전 유벤투스 연달아 봤는데 그걸 끝나고 나서 과연 이성적일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어려울 수 있다. 네,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죠. 감독이면 사실 팀의 기조, 그다음에 스타일들을 만들어놓고 그게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죠. 그런 게 좋은 감독이지. 적도록 그렇게 혹은 뭐 패배를 당하더라도 그 패배를 빨리 반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감독의 역할이고 팀을 만들어가는 게 그렇게 하는 건데 특정 선수가 빠진다고 해서 그런 축구를 못한다. 루카쿠는 당연히 못하지. 그 루카쿠밖에 못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축구를 하는 걸 과연 좋은 축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어렵죠. 어렵고 밀란은 밀란이랑 비교를 해서 지금 1위 달리는 밀란.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브라히모비치, 그다음 베나세르, 키에르, 공격, 미드필더, 수비의 핵심 선수 3인이 다 빠진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있었어요. 맞아요. 여전히 지금도 이브라는 빠져 있고 베나세르도 빠져 있어요. 네, 빠져 있는데. 근데 돌아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요. 여기 팀 스타일이 기동력을 살려서 빠르게 앞쪽으로 전개를 시키고 거기서 마무리 짓는 이런 패턴이 그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계속 잘 먹히고 있죠. 그게 스타일이에요. 경기력 자체는 사실 이 세 선수가 다 있을 때보다 조금 부족한 건 있습니다. 저 경기를 보니까. 그런데 찬스 왔었을 때 그걸 보내주는 그 기조 자체는 그대로 선수들이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계속 끊임없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아닌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도 밀란은 또 나이도 어려 애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밀란은 그렇지. 미래가 이제 있는 거예요. 여기는 티 스타일이 잡혀 있고 그 스타일이 어린 선수들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건 미래가 있는 거고 인테르는 미래가 없죠. 루카쿠 당장 나가면 어떻게 할 건데? 미래가 없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테르가 그리고 실제 승점은 이제 2위지만 이제 언더스탠에서 이제 제가 이제 XG 값 기대 되게 많이 했는데 기대 승점이라는 게 기대 승점도 있죠. 네, XPTS가 있는데 이 기대 승점은 그 기대 승점 순위에서는 5위 정도예요. 5위 정도고 위에 상위 4개 팀은 다 30점이 넘습니다. 아, 기대 승점이 좀 아쉬운 게 있구나. 차이가 좀 나요. 이 어떻게 보면 네. 사실 기대 승점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전체적으로 경기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인테르가 이제 기대 승점 대비 실제 승점이
차이가 8.26점으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팀입니다. 이게 적은 게 좋은 거네. 적어야지 이제 뭐 한 만큼 이제 네, 잘 벌고 있다. 벌고 있는 거니까. 있죠. 물론 성적이 잘 나온 팀들은 괴리가 좀 있어요. 아, 예. 5점 이상씩 나기도 하는데 인텔은 가장 많이 넓은 편인데 네. 기대 승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특정 경기를 이제 했잖아요. 그 경기를 똑같이 다시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경기에 나왔던 슛 숫자도 똑같다고 아. 이제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XG값도 각각의 슛마다 XG값도 다 똑같다라고 전제를 한 다음에 이거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XG값에 따라서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는 들어갔지만 시뮬레이션 상황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실제로는 안 들어갔지만 시뮬레이션 상황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각 팀의 그 넣은 그 수치값에 대해서 이제 골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해서 이제 이쪽이 높으면 이쪽이 이긴 거, 똑같으면 비긴 거, 이쪽이 높으면 이쪽이 이긴 거 이렇게 해서 그거를 굉장히 여러 번 돌립니다. 리미트 무한으로 네. 보낸다 뭐 여러 번 돌립니다. 예. 여러 번 돌려요. 뭐 하여튼 몇만 번 돌리겠죠. 네. 몇만 번 돌리고 나면 대충 수학적으로 그치. 나오죠. 몇 점 정도를 얻을 수 있다. 이 팀은 이 경기를 똑같이 다시 했을 때 몇 점 정도를 얻을 수 있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값 개별 경기마다 하나하나의 값을 다 더한 게 기대 승점입니다. 지금 언더스탯에서 매기는 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인텔은 경기력에 비해서는 득점이 좀 나서 그래도 승점을 챙긴 경기가 많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현 시점에 인텔이라는 거는 지금 리그 8연승을 하고 있는 인텔과 그 다음에 챔스에서 6경기 동안 1승밖에 못한 인테르와 그 사이 중간 어디쯤 있을 겁니다. 이 팀이라는 게, 팀의 실제 전력이나 네. 실제 실력이라는 거. 아마 그 중간에 있을 텐데 지금의 리그 순위는 결과적으로는 운이 좀 좋았다. 약간.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그는 내용 대비 조금 과하게 잘 나가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는 또 거기에 따라 그렇죠. 조금 안 됐고 너무 안 그 중간 거니까. 정도 야, 극단적으로 이제 양쪽 케이스가 갈리니까 그 중간 어느 정도에 있겠죠. 중간 어느 정도 있다면 사실 리그 2위 하는 것도 감지덕지죠. 감지덕지고 이러다 우승하면 네. 어떻게 해요 근데 우승하면 이제 아름다운 이별해야죠. 이거 뭐 저기 사실 모르잖아요. 네. 지금 정도 성적 유지되면 소대도 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일단 뭐 제가 이제 베스트 하나 워스트 하나 아 좋아요. 뽑았는데 예. 굉장히 그런 얘기 좀 피하시는군요. 예. 워스트부터 예. 얘기를 할게요. 아, 네. 아, 왜냐면 워스트는 콘테입니다. 콘테 아, 네. 당연히 콘테예요. 그리고 저는 콘테 감독한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낯짝이 있으면 누구 사달라고 징징거리지 말고 아 그러게 좀 징징거리는 건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냥 있는 선수나 잘 썼으면 좋겠어요. 좀 지금 링크 나는 게 제르피뉴 무슨 그렇죠 펠레 펠레 뭐야? 예뭐 예. 그런 선수들이 있더군요. 예뭐 예. 그런데 뭐 그래요, 뭐, 그래. 자기가 뭐 잘 썼으니까. 이거 똑같아, 펠레도. 그러니까. 자기가 유로 때 잘 썼다고. 네, 그러면. 또 데려오고 싶은 거 아니야. 에데르 형님이 얘기도 나오더만. 야, 에데르는 인텔에서 나이 때문에 다시 중국으로 보냈는데 걔 왜 또 그러니까, 데려와? 다시 데려와. 이 보드진이 다 정신 나간 거예요, 이거는. 뭐 하여튼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승 기대하지 말라 그랬잖아. 네. 그래서 저 기대 안 합니다. 안 하고. 기대 안 하니까 이번 시즌 끝나면 예, 좀 꺼져주세요. 나가져라. 좋겠습니다. 예. 네, 꺼져 좋겠고 입은 가능하면 안 털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터뷰 다 그냥 수석코치 시켜. 뭘, 네. 뭘 자기가 다 하려 그래. 예. FM도 보면 수석코치 예. 시킨 거 있던데. 그렇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냥 뭐 그 그리고 입을 정 털고 싶으면 그냥 저기 매뉴얼로 적어가지고 그냥 한 대답만 해요. 그거대로. 그건 제가 대답하기 좀 곤란. 아, 그건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런 일 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 이건 네. 무한반복. 네, 재미는 없겠지만. 예.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저는 우승을 한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이별 해야 된다. 네, 이거 SL 시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름다운 이별 해야죠. 김동훈 감독과 아름다운 이별. 이것처럼. 울산. 네, 울산처럼. 마지막 사실 이별. 유중의미를 거뒀잖아. 챔피언스 리그를 땄으니까. 최고지, 사실. 최고야. 모든 걸 다 만회했죠. 사실. 여태까지 김동훈 감독에 대한 어떤 비판, 아쉬움, 이거를 사실 일거에 날리고 그렇죠. 끝난 거 아니야. 한 방에 날려버렸죠. 네. 그러니까 비슷한 게 있네요. 콘테도 유로파리그 결승 갔잖아. 그렇지. 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한 시즌 끝나고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있잖아요. 네.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그렇지. 네. 모여서 했지. 그렇죠. 그 와중에 김대웅 감독이 더 낫지. 여기 우승했으니까. 여기 우승 못했고. 예. 네. 그 와중에 김대웅 감독이 더 훌륭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대웅 감독 같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 그러면 스쿠데토 따고. 따고. 아름다운 이별. 나가라.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지 않나 네. 싶고, 저는 베스트는 루마크 루카쿠. 네, 루카쿠. 뭐. 그 생각이 들어요. 등따기 장착된 루카쿠는 완전체에 가깝다. 완전체. 물론 뭐 슛의 선택에 대해서 좀 아쉬움들.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유로파리그 결승이나 아니면 뭐 챔피언스리그 샤타르전이나 그런 좀 크리티컬한 실수들 그런 거 있어서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건 맞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루카쿠가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이 지금 이 성적이 나올 수가 그래, 없어요. 루카쿠 덕이니까. 아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인테르에서 현재의 에이스는 루카쿠기 때문에 루카쿠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저는. 네. 루카쿠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팀입니다 인테르. 네. 뭐 아름다운 네. 이별을 할지 말지는 콘테와 네. 인테르 간의 문제고요. 기왕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인테르 씨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최악 시나리오가 뭔지 알아요? 만에 하나 그러니까 우승을 뭐 코파 이탈리아가 되더라도 우승을 했어. 예. 예 리그가 아니더라도 코파 이탈리아를 만약에 우승했다 쳐봐요. 근데 덜컥 재계약을 해줬어. 그러니까. 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우승하고 계약 연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미친 짓이죠. 스팔레티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연봉 주고 있죠. 아직도 돈 주고 있죠. 네. 이번 시즌 끝나야지 끝나요. 그 돈이. 마음껏 퍼주는 구단이야. 아 존나 복지 제국이야. 아, 인테리어에 취업하고 싶다. 네. 나를 좀 홍보대사로 써주세요. 아, 너무 욕을 많이 해서 안 돼. 자, 완벽한 전반기는 네네. 아닙니다만, 2020년, 이번 시즌 2020년에 인텔은 좀 어땠는지 봤고, 이 팀은 좀 특이하게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팔로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 찬호형과의 어떤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저희가 또, 기왕이면, 극단적으로 가서 네. 아예 진짜 미친 듯이 연승해서 1위 탈환했을 때 아니면 꼬꾸라지 시작했을 때 두 어떤 케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1월 안에 오지 않나. 아 이거 로마 로마 유벤투스전 연전이거든요. 이때 2패하면은 바로 흔들리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영상 있습니다. 자 형님 우리가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네. 이 삼프도리아에게 인테르가 졌습니다. 네네. 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예상이 맞아 들어갔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콘테가 허접한 인간이었어요. 아 원래? 예. 아 생각보다 더 허접했다. 저는 그래서 삼프도리아전은 지는 것까지는 아 예. 설마? 뭐 루카쿠가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예예. 삼프도리아도 뭐 상태가 아주 좋은 뭐 물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뭐 아주 그렇게 뭐 좋은 팀이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지는 것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바로 지더군요. 그것도 칸드레바에게 한 골. 아 그러니까요. 페이터 발드한테 한 골. 아하. 이게 사실 인텔의 공식입니다. 겨울이었고 그다음에 대승을 거두고 나면 팀은 곤두박질 친다. 아, 네. 공식이거든요. 이제 시작이다. 예. 그러니까 대승을 거뒀죠. 겨울이었죠. 곤두박질 치는 거죠. 네. 제가 볼 때 삼프도리아전 졌죠. 로마전 질 거고요. 유벤투스전까지 이렇게 살아서 순식간에 우승권에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아 그때 콘테를 잘랐어야 돼. 아 그때 이미 늦었다. 네. 그때는 이미 늦었죠. 이제 그냥 가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러면서 돈 돈대로 쓰고 네. 성적은 안 나오고. 그런 암흑기로 지발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있는 그 X 같은 보지진의 판단, X 같은 감독의 곤조, 네. 맞물려서 환장의 콜라보가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3연패는 그래도 좀 면하길 바라겠습니다. 뭐 그러면 좋겠는데 예. 예. 지금까지 과하게 인 거죠 사실. 예. 예. 8연승이 과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과했다. 그 중간에 8연승까지는 아니고 뭐 하여튼 뭐 5승 3무 요 정도만 했어도 그래. 어느 한 경기 정도는 그래도 잡겠지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으나 너무 오버했다. 그때 사실 승점을 이미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오늘 너무 많이 썼다. 네, 허접한 경기력에 비해서 그렇게까지는 뭐 언젠가는 경기력이라는 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결과를 담보할 수는 없지만 네. 경기력이 나쁜 팀이 결과를 매번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맞아. 네. 그렇습니다. 뭐 늪배를 굉장히 늦게 맞은 셈이죠. 사실. 네. 많이 슬퍼 보이세요? 아니 그냥 예. 덤덤합니다. 예. 덤덤해요. 전내셨어. 그것보다 굉장히 오래간만이네요. 아 예예예. 예, 예. 예. 오늘 복귀하셨나요? 오늘 복귀 날이죠. 어떻게 썼나요? 굉장히 네. 그 아주 타이트하게 약간 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시 아닌 감시를 예. 앱이 이제 24시간 켜 있어야 되고 아 그렇죠. 핸드폰이 일정 기간 한 곳에 계속 있으면 알아서 핸드폰이 일정 이상 안 움직인다라는 푸시가 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충전기 위에 올려놨어요. 아. 위에 올려놓고 딴 이거 뭐 PCB 하고 있는데 한 뭐 3시간인가 4시간 지나니까 뭐가 핑 와요. 아. 봤더니만 핸드폰이 고정된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오. 네. 야 그렇게까지 감시가 되는 거였어 이게? 그렇게 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죠?
그럼 문자 와요. 담당 배정 공무원이 혹시 뭐 핸드폰이 안 움직인다고 표시가 뜨는데 뭐 어디 나가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놓고 나간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놓고 나가면 사실 뭐 답이 없으니까. 야, 우리는 그냥 GPS로 보면 네. 사실 집 안에 있으면 다 똑같은 위치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쵸. 그게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 딱 여기만 있으면 저는 그때 그 머리맡에 제 핸드폰을 두고 네. 자요. 그 그때도 한 또 몇 시간 이상 지나니까 핸드폰이 한 곳에 있다. 뭐 이런 그 알림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트래킹되는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심야 시간대는 보니까 그냥 그렇게까지는 안 해. 잘 취침 시간이니까. 네네네. 써있기를 08시부터 21시부터인가? 거기 사이에 이렇게 뭐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럼 영화에서 나온 게 진짜네, 그러면. 휴대전화 가지고 무슨 위치 되게 세세하게 잡아가지고. 되나봐요. 그게 진짜 되나보네.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담당 공무원분이랑 굉장히 친해져서 그 연말 31일에 전화 왔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하고 네. 아유, 고생하십니다. 당연히 인사는 해야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네. 남자분이셨나요? 남자분입니다. 그 약간 나이대는 혹시? 50대. 아하. 예, 좀 키가 큰 분이 저희 집에 이제 처음에 방문을 해서 이제 구호물품이랑 이거저거 주시는데 와가지고 이제 또 거리두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복도 저 끝에서 멀리서 박종현 씨! 아니, 그렇게 안 크게도 들려! 박종현 씨!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박종현 씨 몇 번, 그러니까, 박종현 씨 맞으시죠? 그러니까, 네. 앞집에, 네. 그리고, 나와. 무슨 일인가. 어쨌든, 네. 네, 그렇습니다.